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프로덕션 중에 PC 부분입니다. 글래시즈 항목이에요. 안경입니다. 안경인데 교육도시에 필요한 안경을 보급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거죠. 글래시즈. 물론 이제 교육도시 자체도 학생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안경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어떤 교육도시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도시의 산업 구조에 적합한 품목 중에 하나로서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안경은 섬세한 어떤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공업, 그죠? 수공업에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이에요. 수공업에 적합한 품목이고, 그래서 글로벌 안경 프랜차이즈라고 할까요? 프랜차이즈의 본사로서 필요한 재반 시스템, 그죠? 디자인과 생산과 유통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등을 제어할 시스템을 코딩하는 그것이 글래시즈 필요한, 여기 글래시즈 스프레 참여할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당연히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AI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겠죠. AI 기술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목할지 그것도 연구하고, 또한 다른 도시의 AI 전문가들과 또 상의해가면서 글로벌 안경 프랜차이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재반 지식과 기술들을 지원받는 등 해서 기존의 안경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그렇죠? 교육도시만의 어떤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고품질의 안경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물론 안경 쪽 산업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훨씬 더 좋겠죠.